주사합니다. 맥킷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일 토요일에 홍대에 만화 메이트점이 새롭게 오픈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비록 오후 늦은 시간에 방문하여 줄도 서지 않고 입장도 포기했지만 시국이 시국인 마당에 해당 지점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더크로스의 이미지를 좋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 해당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로서 우리 맥켓단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맥킷입니다. 자, 지난 5월 1일 토요일에, 조금 씁쓸한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홍대에 위치한 애경몰에 대형 오타쿠 문화 매장인 만화메이트가 새롭게 확장 이전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약 2주간의 공백 끝에 오픈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더크로서 새로운 샵이 오픈을 했으면 이거는 좋은 소식인데 왜 씁쓸하다는 거지? 자,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사진 몇 장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제가 퍼온 사진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도착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홍대 만화메이트 사건 시간 별대로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0일에 홍대 만화메이트 공식 트위터에서 공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홍대 리뉴얼 오픈 5월 1일 토요일. 더욱 넓어진 매장에서 앙스타, 아이돌리시 7, 러브라이브, 뱅드림, D4DJ, 주술회전, 성우 등 다양한 뉴 CD를 만나보세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몇장 올렸는데, 대충 보시면 애니메이션 관련 음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새롭게 확장 이전을 한 동시에 매장 사진을 오픈해서 일단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부풀려 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확장 이전을 했으면 그 기념으로 또 이벤트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뉴얼 오픈 기념으로 마나메이트에서는 구스마일 제조사의 넨드로이드 제품을 50개 제품 한정으로 할인된 가격 39,000원에 랜덤으로 지급하는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보통 한국의 랜덤박스라고 하면은 악성 재고 물량을 처리하는 좀 짬밥 처리식의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라인업은 제가 봤을 때도 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구성이 좀 굉장히 알찼었고, 거기에 몇 개는 또 프리미엄까지 생길 만한 그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은 또 랜덤이 아니라 확정 가챠였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1분기 최고의 인기 애니인 주술회전의 코믹스판을 무려 한정 특전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뭐 대파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한 명당 한 개의 구매 제한을 두었는데요. 문제는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판매하는 제품이 다 다르다고 하죠.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뭐 다양한 굿즈들을 구매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했어도 조금 괜찮았는데, 뭐 추가로 리제로에 대한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리제로 또한 지난 2분기 방영한 애니 중 인기가 아주 그냥 최고조로 오른 상태인데, 5월 한정 페어 기간 중 리제로 관련 제품을 1만 원 이상 구매 시 에밀리아, 램, 그리고 에키드나 캐릭터의 학생증 카드 중한 장을 랜덤으로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홍대 마나메이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인 줄 알았으나, 무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번엔 5등분의 신부 관련 이벤트인데, 이 작품도 지난 2분기에 방영을 하면서 계속 2분기 작품을 좀 우려먹는 경향이 있죠. 또 인기가 아주 최고조를 달리는 작품이죠. 자, 리제로와 마찬가지로 한정 페어 기간 내에 1만 원 이상 구매 시 5명의 캐릭터 프레임 카드를 랜덤하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벤트가 뭐 한두 가지 더 있기는 한데, 뭐 대충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확장 이전에 주말 오픈이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충분히 몰릴 만한데, 넨드로이드 랜덤박스 이벤트에 주술회전 한정 이벤트, 리제로 한정 이벤트, 5등분의 한정 이벤트, 그리고 제가 뭐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기타 여러 가지 이벤트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뭐한날한 시에 대여섯 개 이벤트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니, 뭐야, 뭐 이벤트 맛집이야? 그렇다 보니 홍대 마나메이트 측에서도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하여 그 전날인 29일에 공지를 올리는데,
만화메이트 홍대점 입장 제한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입장 제한에 대한 조치로 매장 내 수용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합니다. 대기시에도 150명만 대기 가능합니다. 와, 이거 10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150명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기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150명을 대기시키겠다는 얘기죠. 만화메이트 홍대점 입장 제한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기줄은 오전 10시부터 인정되며 그 전에 생긴 대기줄은 해산 처리됩니다. 달리는 행위나 몸싸움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주최 측은 책임지지 않으며 판매가 즉각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밤샘 줄을 쓰지 말라고 공지를 띄운 건데 자기네들이 준비한 줄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 거기에 무질서함으로 인해 발생한 몸싸움이나 혹은 기타 안전사고는 뭐 주최 측은 책임지지도 않고 판매도 중지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 공지들로만 봤을 때는 마나메이트 측에서도 오픈 당일에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걸 알면서도 30일에 매장 사진을 공개해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사실 이번 일은 사전에 미리 예견된 일이 있었는데 저거 직원분들이 10시에서 1시간 전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들 달리거나 몸싸움으로 큰 사고 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0시 전인 지금 대기줄이 생겼다네요. 해산 처리 부탁드립니다. 벌써 몇백 명이 있다네요. 차라리 10시에 도착한 사람한테만 대기표 같은 걸 배부하시지 그랬어요. 해산 처리해주세요. 그 사람들 구매 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시간 맞춰간 사람은 뭐가 돼요? 정리권이라던가 줄 순서, 스타트라인 밑에 스티커라도 해놓으셔야 되는 게 아닐런지. 이미 트위터만 봐도 이용객들이나 고객분들의 항의나 불만이 아주 터져 나오고 있죠. 주최 측의 사전 밑준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게 벌써 눈으로도 보이는데,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정확히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전 9시쯤 도착했습니다. 포스터 나눔엔 오프라인 거래를 위해 미리 도착했어요. 그때도 다른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뭉쳐있긴 했습니다. 거래자분께서 말씀해주시길 8시쯤에 줄을 섰으나 흩어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AK 측과 마나메이 측이 이야기 전달이 전혀 안돼 있는 것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9시 40분쯤이었나? 그때부터 줄 세우기를 시작. 근데 그 방식이 참 웃겼습니다. 건물 중앙층에 지지대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놓더니 거기서부터 줄을 세우는 겁니다. 줄을 앞에 출입구로 옮기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됐냐고요? 사람들 우르르르. 넘어지는 사람들도 수두룩했고, 제발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안 터지길 기원합니다. 해산 안 되는 중, 목소리 커지는 사람도 많음, 수칙 1도 안 지켜지는 중, 현장 수령이 150개뿐임. 경호원분께 여쭤봤는데, 최대한 통제한다고 했는데 안 됐대. 경호원들 탄식 나오고 지금 난리남. 통제 안 됨. 철야 전부터 줄선 사람들 있음. 해산시켜도 해산 안 함. 안 됨. 10시에 온 사람 줄 서지도 못함. 줄 서라고 말하자마자 넘어지고, 경호원들 말 죄다 틀림. 와, 이거 다른 데안 보고 트위터에 있는 글만 읽어드린 건데, 뭐 이건 그냥, 혼돈의 카오스죠. 제가 갔을 당시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서 말하는 경호원이라는 거는 아마 현장 스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침 9시부터 이미 수백 명이 대기줄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공지만 믿고 10시에 딱 맞춰서 온 사람들은 그냥 뭐, Nope. 있어야 했죠. 주최 측은 사전 준비 미흡으로 줄도 개판이 났고, 해산도 안 됐고, 뭐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까지 했다는데, 이미 이렇게 예견이 된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사고를 바로, 인재 사고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한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를 한 번에 폭발시키냐고. 이런 식의 이벤트는 저 같은 덕후들한테 확실하게 좀 이목을 끌고 수익을 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인들의 눈에는 뭐 그냥 코로나 시국에 몰려드는 씹덕후 새끼들로밖에 안 보이겠죠. 거기에 현장이 컨트롤되지도 않아. 준비된 스텝 요원들도 겨우 3명이야. 뭐 어디로 보나 뭐로 보나 부실 공사, 밑준비가 그냥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아니, 그냥 차라리 다다리 이벤트를 좀 번갈아가면서 열었거나, 현장에서 정기권을 딱 끊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식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면, 훨씬 겉으로 보기에도 괜찮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벤트는 여러모로 마나메이트와 덕후분들의 이미지만 나빠진 그런 계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느낀 점. 억지라는 것도 좋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조금 지켜가면서 하자.